SPC 삼립에서 최근 출시한 포켓몬빵이 품절 대란입니다. 출시하고 일주일에 판매량 150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도 품절이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도 배송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부터 줄을 서서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오픈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빵은 1998년 처음 등장하여 인기를 끌다가 2006년 단종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인 띠부띠부씨를 모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빵을 꼬집는 사람들이 생기자 띠부띠부씨리 보이지는 않으니 꼬집지 말라는 호소문까지 붙고 있습니다. 새로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에는 기존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51개였던 띠부띠부씰도 159개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더욱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재고가 있는 매장 위치가 공유가 되고 중고거래를 통해서도 스티커 교환과 판매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BTS의 RM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켓몬빵 구매 인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자 편의점 점포들의 빵 발주 수량까지 제한하고 있는데요. 해당 편의점 정책에 따라서 종류별로 한 개 또는 두 개씩으로 발주 수량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켓몬빵 인기로 SPC 삼립 회사의 주가까지 최근에는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켓몬빵의 인기는 MZ세대의 향수를 자극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식품업체의 추억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2030 세대가 되어버린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이 적극 구매를 하고 있으니 포켓몬빵 등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